자체가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지 않고 그냥 향긋하거든요. 드실 때는 섞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드시면은 처음에는 크림과 커피가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같이 드셨을 때 그 적당한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도 받아드릴게요. 네. 블렌드 커피예요. 두 가지 에티오피아 커피를 블렌드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독특한 허브 뉘앙스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허브 향과 전체적으로는 시트러스한 오렌지 같은 산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커피의 포인트는 그런 산미가 아니고 뒤에 남는 단맛이 있거든요. 뒤에 남는 단맛이 굉장히 은은하고 향긋한 게 마치 멜론 사탕 같은 느낌 오너스 나는 그런 단맛. 멜론 사탕은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 안 팔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또 이 향긋한 단향들이 입에 좀 맴도는데 천천히 그 향들을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고감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네, 구정 새해가 돌아왔으니까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정 들어있으니까 네, 일단 실패하시면 버리시고 하나 에티오피아 두종류를 블렌딩해서 만든 커피이고요. 누가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탕이 딱 떠올랐거든요. 근데 막 명확한 멜론 맛이다 라는 건 아니고 그게 지은 거니까 식을 때까지 천천히 드셔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향들이 좀 더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는 먹을 때마다 다르죠. 그쵸. 카페에서 일하시면 연휴 때도 출근하시나요? 저희 매장은 10월. 아, 네. 좋은 곳이군요. 네. 오늘부터 그냥 쉬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혹시 뭐 회사 쪽에 있는 상권의 매장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도 쉬니까. 뚝섬 사무소 이쪽에 그렇죠. 지금이 사실 들어도 젊는 시간이죠. 다들 쉬는데 어디 못 가니까 카페 많이 가시고 평소에 무슨 조카가 보통 이제 서울도 시간이 있나 뭘 내리든지 그냥 그 젤리 맛이 날 거면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독특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동네 카페나 이런 데 이제 좀 가도 메론소다는 꼭 있잖아요. 아, 그렇죠. 메론소다 있을 때마다 거의 먹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못 써보고 가면 항상 메론소다. 아, 그래서 뭔가 메론소다가 되게 진한 초록색이라 비주얼적으로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형광초록이죠. 그래가지고 여행 가면 저도 이제 한 번씩 사 먹거든요. 국내에는 은근히 이자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메론소다 저희 큰 치컵, 생일 컵이라고 하는 거고 큰 치컵도 그런 메론소, 그 메론소다는 아니고 아예 네. 메론처럼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위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한 컵 떠가지고 올리고 아 맛있죠. 플롬트라고 하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그 탑층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아... 무리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면 이사를 가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 거기 가서도 이제 또 그러면은 다시 이사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가 강하니까 아마 소리가 벽을 뚫고 나갈 거예요. 나중에 계산하실 때 7,000원 초딩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시켜가지고 보복선 보복선 오퍼 스피커랑 위켄더스 뭐 저도 여러 군데 갔는데 가장 가서 좋았던 거는 그 커피 마메양. 아 마메양 저 아직 안 까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어머니는 대사한다 쪽에 있는 거 같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마처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원하는 커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하는 곳인데 재작년에 도쿄도 물어봤을 때 그 말했던 형이 투어 시켜줘가지고 갔었거든요. 다른 느낌인가요? 걔도 좀 그런 이제 빨간 베리니언스긴 한데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원두 같은 것도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된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매년 그게 매년 바뀌죠. 똑같은 커피를 할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하긴 해요. 저도 아직 안 했거든요. 나가기보단 저는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쵸 저도 좀 그런 좀 모호한 게 많아가지고 최초 일반 출연이나 최근 출연이 헷갈렸어요. 그냥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헷갈렸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